기아 미국 법인은 3월 미국에서 전년 동월 대비 2.6% 감소한 69,472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. 2024년 3개월 후 총 실적은 179,621대로 2.5% 감소입니다. 하지만 기아의 3월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51% 증가했습니다. 특히 순수 전기차 플랫폼 기반 모델의 판매량은 2,818대에 달했습니다. 이는 전년 대비 185% 증가한 놀라운 수치이며 브랜드 전체 판매량 중 4.1%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. 이 수치는 EV6 1,537대와 EV9 1,281대로 구성됩니다. 여기에 기아 니로 EV는 약 1,000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. 니로 EV는 내연기관 버전과 함께 집계되며 보통 월 평균 약 1,000대 정도 판매량을 보여왔습니다. 기아는 올해까지 8,000대 이상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. 이는 1년 전보다 138% 증가한 수치이지만 당시에는 EV6만 판매되었습니다. 즉, 이러한 성장의 원인은 EV9 출시와 관련이 있습니다. 기아 EV9은 올해 초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자동차에 선정되는가 하면 올해의 월드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. 또한 판매 이후 메인스트림 브랜드에서 중형 3열 순수 전기차를 원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. 기아는 오는 5월부터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자리한 기아 공장에서 EV9 현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되면 2025년 모델의 경우 $7,500의 연방 세제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EV9을 통해 전년 대비 순수 전기차 판매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기아. 미국 시장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성능을 통해 계속해서 이 인기가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미국 현지 자동차 전문지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MK 기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